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둠의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방을 찾아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사울이 섭섭해서 화가 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이 노비라는 땅에 왔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이멜렉이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또 음식도 내주고 그것도 거룩한 떡을 내어주고 골리앗의 칼까지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그 아이멜렉과 그 제사장을 다 죽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죽이라 그러는데 그 신하들, 특히 사울의 호위병,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할수 있는 사울의 호위병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호위병까지도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 죽이는 범죄에 가담하고 싶지 않아서 저들은 사울 편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시 도액에게 명령하고 도액이 끔찍한 도륙을 자행합니다. 아이멜렉의 식구들을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높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했죠. 그것을 통해서 아마 도액은 사울의 신임을 얻었을 겁니다. 사울의 신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마 많은 것을 얻었겠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는 늘 참과 거짓, 선과 악, 하나님과 세상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 건가를 결단해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도액처럼 사울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그 베냐민 사람들이나 또 사울의 신복들 호위병처럼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하든가 하는 이런 결정을 할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건가를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과연 이럴 때 도액 같은 결단을 하는가 아니면 호위병과 같은 결단을 하는가 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왕의 편에 서면, 사울의 편에 서면 당장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권력도 얻을 것이고요. 또 사울의 신임도 얻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아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도액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제사장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륙하는 것을 겁내지 않고 함부로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도액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큰 교회 중에는 그 큰 교회의 힘을 잘못 사용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사람 사는 데니까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액과 같은 마음이죠. 그 편에 서면 당장 얻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카고 위튼 대학의 출신의 선교사, 에콰도르 선교 갔다가 가자마자 순교를 당한 엘리엇 선교사, 아마 30대 초반이나 30대기 전이었나 30대 초반이었을 텐데 순교한 엘리엇 선교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20대에 아마 쓴 일기장 일터인데 그 일기장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 거 제가 얘기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 엘리엇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려서 영원한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액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얼마나 잘 범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장 코앞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유익만 쫓아 살다 보면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울과 도액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사울의 호위병과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 편을 들었습니다. 사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사울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들어주었을까? 그가 약자였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좀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면이 있잖아요. 사울이 강자고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에 다윗 편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강자의 편을 드는 도액과 같은 사람도 많지만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약자 편을 드는 사람들도 뜻밖의 참 많습니다. 저 사울의 호위병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편을 든 것은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옳았기 때문이지 다윗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것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되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얼마나 굉장히 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는 재판할 때, 결단할 때, 판단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정의의 편에 서서 생각하라. 근데 정의를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아라. 우리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정의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옳은 자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옳으면 부자 편을 들어야 돼요. 부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가 옳기 때문에 옳은 편을 드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옳으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편드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편을 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부자냐 가난하냐를 따져서 도액처럼 부자 편에 드는 사람, 사울 편에 드는 사람들이 많고 뜻밖의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서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 편을 드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 땅에는 공의가 무너져요. 정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느 편에 설 건가 할때 기준이 정확해야 해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싸웠어요. 하나님 누구 편이실까요? 가난한 자 편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옳은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옳으면 가난한 사람 편에 서고, 부자가 옳으면 부자 편에 서실 거예요. 옳은 사람 편에 서시지, 가난한 자냐, 부자냐, 이렇게 편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편견을 많이 가져요. 가난하냐, 부하냐, 고향을 또 묻죠. 뭐, 어느 지방 사람이냐, 서울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호남 사람이냐, 뭐, 이러고, 이런 편. 나중엔 피형까지 가지고도 사람을 판단하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난 무슨 그런 경향이 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지방 사람이라도 다 옳은 사람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지 않고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 편견을 갖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런 말을 다할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이런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부자를 택해서 유익을 얻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오른편에 선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잘못됐는데, 잘못하면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싸우는데, 가난한 자가 잘못되고 부자가 옳아요. 그럴 때 부자 편을 들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부자 편을 들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라고 두어하지 말아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치 말아라. 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거라.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의 호위병들은 사울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편을 서서 숨겨주고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사장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 왕이 줄수 있는 권력과 기회와 그런 것들에 눈 어두워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울 편에 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대적하여 위험한 일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용감하게 서서 정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울의 호위병 참 대단하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것이죠. 정의의 편에 서는 거, 옳고 그름에 자기 생명을 거는 일은 훌륭한 일들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날개새 식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게 이익이냐, 손해냐, 유익하냐, 유익하지 못하냐를 따지지 않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